첫 만화를 한번 보여주시죠. 만평을.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충북 그 음성이 고향인 그 우리 유엔 반기문 총장이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충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충남에도 반씨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은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충북 고향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충남에도 반씨가 있다. 먼저 제 학교 다닐 때 예. 동아일보 보면은 정말 앞에 일면 다음으로 봤던 것이 나더러 선생님의 이 예.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예. 처음이었는데 석자교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함부로 예측하면 그게 다 틀립니다. 저는. 함부로 틀립니까? 자.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게 저는 예, 상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반 씨가 누군지. 그래서 그반 반 총장. 총리가 탄생하는 거 반 총리. 아닌가. 반 왜냐면 총장, 반 총리. 예, 그래서 상처투성이 그 이완구 지금 총리 후보자가 정말 그반 총리가 또 탄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예, 앞선다 그런 이 얘기입니다. 구자가 이제 이완구의 구자인데 저는 처음에 그건 줄 알았습니다. 후보자 상처투성이고요 할때 구로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상처대가 그 구하고 구자고 이게 아니 그러고 아홉 구자가 또 원칙에 그 옛날부터 아홉 구자가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지 10이 안 되니까. 않습니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구 후보자가 월요일 날 인준 투표가 열려서 투표를 통과하더라도 정말 힘이 빠져서 반쪽짜리 제 역할을 못하는 총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령 어쨌든 그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되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반쪽짜리 총리가 아니고 온쪽 총리라고밖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죠. 대선도 사실은 51대 48이었지만 온전한 박 대통령이고 지금 문재인 그 지금 야당 대표도 사실은 2등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반쪽이라고 하지만 반쪽 그 대표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대로 온전한데 중요한 거는 되고 난 이후에 100%를 지향해서 100% 국민을 위한 총리가 되는 것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열쇠는 이거는 야당한테 상당히 큰 일이 일종의 역할을 주어진 거죠.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서 표결에 응하면은 그것이 뭐한 표가 되든 두 표가 되든 간에 전체적으로 가결되면은 그건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야당이 전면 불참을 한다든지 보이콧 해가지고 여당만의 단독으로 통과시킬 경우에는 나저로 선생님처럼 반쪽 총리 없을 거예요. 반 총리 이게 네. 땀입니까 이게 뭐 먹입니다. 야당이 국회를 원내 전략상 보이콧할 수는 있겠으나 원래 주어진 국회의 권능을 생각하면 당연히 와서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그거 아닙니까? 찬반을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서 표결하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 되고요. 반총리라고 아주 우리 저 이렇게 화백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대로 국민이나 나라를 봐서는 온전한 온총리가 되셔야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헌법상의 책임 총리로서의 권한을 지난 그 세월호 이후에 6월 선거라든지 여야가 조금 어려웠습니까? 그런 예.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완구 이번에 총리 후보자의 경륜이나 그런 여러 가지 소통, 국정 이 능력을 보면 저는 좋은 총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두 분께서 너무 이완구 총리 후보자 편이신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그 결과 보고 하자. 반쪽짜리 총리 안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나와보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 공동 여론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승복할 자세가 돼 있다. 승복이 뭘 승복한다는지도 여론조사 모르겠고 결과에 승복하는 얘기죠. 한다. 하루 만에 야당 대표가 말씀 바꾼 게 유감스럽다라고 바로 새누리당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우선 그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회 절차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해도 됩니까? 절차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고요. 절차를 가되 예. 하는데 여론조사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이 표결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을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대정치를 하는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얘기죠. 또 저거는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에서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하는 것은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표결을 하자니 자신이 없고 표결을 안 하자니 무책임해 보이고 정권에 발목 잡는 비판이 있는 것이고 이것도 실체도 아니면 어떻게 할까? 국민한테 넘겨보자 한번.
여론에 좀 자신 있다. 그런 꼼수거든요. 국회에서 자기들이 할 일을 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이게 정치 초선 정도의 의원이나 할 소리지 1,500만 표를 가까이 받은 야당의 대통령 후보셨고요. 그리고 더욱이나 이번에는 이제 야당의 대표가 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초헌법적 발상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들로 불신을 받고 있는데 이 정치 불신이 국가 경쟁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정치 불신을 초래하는 결정적 이유는 결국 뭐냐면은 정치 지도자들의 경륜 그리고 또 국정을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보고 결국 뭐냐면 정치도 제자리를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재인 당대표는 경륜도 없고 저는 제가 보건데 문재인 이 대표를 가만히 뵈면 저도 이제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분을 어느 정도는 좀 아는데 참 사람은 좋고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성품이세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이런 판단과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글쎄 제가 이게 과연 1,500만 표를 받은 이 국가 지도자 입에서 나올 얘기인가. 그리고 또 정치가 이렇게 꼬인 것을 푸는 것이 정치고 더욱이나 예. 지도자가 그 앞장서야 되는데 이것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그리고 더욱이나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국민에게 이걸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것은 참 이해하기가 맞습니다. 어려워. 예. 저는 법률가로서 그 법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아시다시피 문재인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예. 과연 이분이 헌법을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은 나오죠. 네 어떻게 돼요? 예. 헌법에 그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디에도 여론조사를 통해서란 말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한다고 하면 개헌을 하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딜레마 속에서 그것을 우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떤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럼 국회의원이 왜 있습니까? 모든 의사 결정할 때 모든 하나하나 중립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시스템이란 것은 시스템 내에서 서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갑자기 없는 제3의 거를 가지고 오는지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사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그 구조 절차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대로 가는 거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도 열고 투표합니다 하는데 그 이제 가부를 당에서 입장을 정리할 때 국민 여론조사를 물어보고 거기서 만약에 좋다고 얘기하면 여야가 같이 찬성 의견을 하자는 얘기예요. 거꾸로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안 되면 당 중에서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기각하자는 거니까 아니, 올리지도 말자는 것이니까 아니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올리는 얘기예요. 올리는데 올리기 전에 각 정당의 또는 당의 입장을 그렇게 정리를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 하자는 얘기인데 그마저도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이종혁 부위원장께서 아까 그 초선 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실 초선입니다. 그리고 초선이다. 예. 문재인 대표가 그 여론조사를 하자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이쪽 가서도 덜 뺨 맞고 저쪽 가서도 좀 덜 뺨 맞고 하는 그런 그 아, 뺨을 조금 양쪽 다 덜 맞고 싶다. 덜 맞고 싶다는 그런 방법이지만은 정말 자기네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꼼수 정세처럼 꼼수예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래가지고 도대체 그 130석을 가진 제1야당의 그 대표로 있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만 더 네.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에 승복하겠다.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러면 여론조사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준투표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방향을 안 잡았어요. 투표를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아니, 승복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여론조사 결과는 승복을 아니요,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정확하게 예. 봅시다. 뭐냐면은 표기가 들어갔다. 예. 들어갔다는 얘기는 승부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 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표기하지 않는 것도 국회법에 따라서 통과되면 통과되는 겁니다. 예. 승부의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사에서 만약에 부쪽 또는 가능 쪽으로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야당은 반대인데 국민이 찬성을 원한다라고 하면 당론으로 찬성을 제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네. 우리 지금 뭐 보여주시죠. 여론조사 지금 당장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꼼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씀드린 꼼수 그렇죠. 그랬네요. 네. 예. 그런데 결국은 이런 대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인준 동의에 관해서는 헌법에서 대통령 고유 인사권으로서 지명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서 국회에서 표결 절차를 거쳐서 인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 여야가 정치 합의가 안 되고 꼬이니까 이것을 국민 여론으로
이렇게 돌리자. 거기에 결과를 이렇게 이런 이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문재인 야당 대표가 조선 의원 같은 내가 발언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조선 의원이긴 합니다. 조선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예. 과거에 민정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제일 엄중한 것은 지난 대선에 1,500만 표를 받은 소위 국민 지도자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갓 의정활동 경험이 이제는 일천한 그런 유에 이 사람도 안 할 발언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여야 정국 대치에 헌법에 절차가 있는 총리 임명 동의안 자체를 국민 여론조사라는 용어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아마추어리즘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분이 그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알려주신 게 문재인은 초선 맞다. 초선다운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꼼수다. 결과 어쨌든 꼼수다. 알겠습니다.